1부리그 승격팀 김천상무가 K리그 개막전에서 대구FC를 꺾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. 동해안 더비에 나선 포항은 울산에게 한 골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. 우리 지역 프로축구 소식을 최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K리그 개막전에 나선 승격팀 김천상무. 이날 김천은 대구FC를 상대로 냉탕과 온탕으로 가며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를 펼쳤습니다. 이날 골키퍼 강현무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전반부터 대량 실점을 떠안아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대응에서도 완전히 밀렸습니다. 보전하던 팀을 살린 건 원두재의 한 방이었습니다. 후반 32분 김민준이 올린 코너킥을 원두재가 강력한 헤더로 연결하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. 짜릿한 결승골을 터뜨린 원두재는 원정까지 찾아온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. 자신 있게 좀 해보자 하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실수하다 보니까 위축이 돼서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경기를 많이 못했는데 또 운이 좋게 또 골 찬스를 많이 내주었지만 운이 좋게 좀 잘 맞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래도 득점으로 이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동해안 더비에 나선 포항은 울산에게 한 골 차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박태하 감독의 데뷔전 승리를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.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.